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며 화재나 범죄 신고 등 순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려견 순찰대인데요. 2년 전 서울 강동구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올해는 서울의 25개 모든 자치구로 확대됐다고 합니다. 고승현 기자가 순찰대와 동행해봤습니다. 아토 보호자님, 우리 오늘 여성 안심 귀갓길 순찰하기로 했잖아요. 오늘 어느 쪽으로 가볼까요? 저기 건너서 가면 안심 귀갓길 있으니까 그쪽으로 갑시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가자. 퇴근 후 3살짜리 반려견과 산책에 나서는 30대 이수연 씨와 임보람 씨. 은평구에서 순찰대로 활동한 지 어느덧 1년이 넘었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먹자골목 곳곳을 돌며 비상 안심벨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반려견 순찰대 시설 점검 중입니다. 확인차 눌러봤습니다. 순찰을 하다 화재 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같이 순찰을 하다가 이제 연기가 나가지고 가봤는데 그 쓰레기통에서 화재가 났더라고요. 반려견 순찰대는 올해 1,704팀으로 확대돼 서울시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112 신고는 290여 건, 생활안전신고는 2,100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반려견 순찰대는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부산과 전라도 등 전국 각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